장순화 문학전집은 2010년 5월 7일에 간행위원장 강인섭 전 의원을 필두로 제자들과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전 8권으로 상재해 드렸습니다. 전체 8권으로 구성된 문학전집은 1권 장순화 선생의 대표 시조부터 시작해서요. 2권 경시조, 3권 평론, 4권 수필, 5권 일기서한집, 6권 장순화론, 7권 시조짓기 교실, 8권 어른의 할아버지 되시는 몽암 선생의 역주 몽암 추선록, 총 5,5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의 문학전집입니다. 전 8권의 방대한 작품집이죠. 그 중에 시조 시인으로 대표되는 장순화 선생이니까 제 1권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60여 년간 시조를 지으신 분이에요. 한 권으로 축약을 하는데 많이 힘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1권만 편집하는데 2년 걸렸다고 합니다. 2권은 경시조집입니다. 경시조라는 것은 사봉 선생이 만든 신조어죠. 수필로 치면은 중수필을 에세이라고 하고 경수필을 미셀런이라고 하죠. 시조가 어렵게 어렵게 가는 바람에 시조 대중화가 힘들다. 그래서 수필에서 에세이 미셀런이로 나누듯이 시조를 중시조, 경시조 이렇게 나누자고 주창하는 바에 그 역작을 2권에 담으신 책입니다.